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이기호입니다. 지난주 구독자 댓글을 보니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초보분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3단계로 나눠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1단계 진행하겠습니다. 셋업하고 일체된 느낌을 주면서 왼쪽 쭉 밀어주고 다시 돌아오고, 이때 손에 힘이 풀린 분들은 이렇게 헐렁헐렁거릴 거예요. 클럽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지렛대처럼 딱 지탱을 하고 있어 주세요. 지렛대처럼 이렇게 지탱을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헐렁헐렁거리게 되니까 체를 이렇게 지지를 잘 하고 있어야 합니다. 몸과 일체감이 느껴질 수 있게 양쪽 팔꿈치를 몸쪽으로 좀 조여줍니다. 조여주고 풀어줍니다. 조여주고 풀어줍니다. 조여주면 팔이 분리된 느낌에서 뭔가 일체된 느낌이 느껴질 겁니다. 몸으로 허리까지 쭉 옵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로 허리에서 허리까지. 여기까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1단계 레슨을 하면서 바로 꿀팁 들어갑니다. 당기면 팔꿈치가 좀 구부러져 있는 상태일 텐데, 이 상태에서 우, 좌, 우, 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팔에 힘을 턱 하고 빼면 팔이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좀 텐션이 더 생기겠죠? 힘을 뺐는데 펴지는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팔을 구부려 놓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툭 팔을 툭 풀어주세요. 그러면 구부러진 팔을 억지로 펴려고 힘을 주는 게 아닌 힘을 빼니까 펴지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을 이해를 할수 있을 겁니다. 구부려서 백스윙하고 클럽 때문에 펴진다. 1단계에서는 이 방법을 이해하고 다음 2단계 레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단계 레슨은 1단계 상태에서 오른손 여기 손가락을 향해서 이렇게 당겨주면 힌지와 코킹이 걸리면서 헤드가 내 시선에 있는 높이 정도 앵글입니다. 이 지렛대를 유지를 하고 뒤에서 앞쪽으로,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오는 감각을 두번 연습하고 세 번째에 치면 됩니다. 이때 이 오른 팔꿈치가 쭉 펴지면서 턴을 마무리를 하면 허리에서 허리 위치보다 더 높은 내 시선 높이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이때도 왼쪽 눌러주고 오른쪽을 당겨주는 느낌이 있으면 헤드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쉽죠?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 여러분들도 드라이버 잘칠수 있습니다. 쭉 오고 당겨. 그리고 한번, 두번 오고 세 번째에 뻗어. 이때 키가 커진 느낌, 헤드는 내 시선에서 마무리를 한 느낌입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점점 빨리 하면 거의 풀스윙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럼 바로 드라이버 레슨 3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3단계. 여기까지 전과 동입니다. 조금 더 늘어나서 왼팔이 지면과 평행 정도까지. 이때 왼발이 백스윙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닌 이때부터는 왼쪽으로 갈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왼쪽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럼 갈 준비가 됐으면 아까 2단계랑 동일한 상태 왔고, 이쪽에 그대로 쭉 접근을 하고, 여기서 오른팔이 펴지면 피니시 쪽으로 거의 접근하는 상태까지 온 겁니다. 천천히 해야지 이 감각을 이해를 할수 있어요. 백스윙 쭉 오고 당겨질 때 이쯤에서 왼쪽이 갈라고 하는 느낌, 이게 바로 새치기입니다. 백스윙 쭉 오고 새치기를 하고 내 왼편은 당겨지고 오른팔은 밀어주는 느낌이 들면서 쭉 뻗어줍니다. 그때 왼손을 밀고 당겼던 느낌이 있다면 클럽은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해주시고
이게 숙달이 되면 이렇게 피니시까지 넘겨주면 끝나는 겁니다. 3단계에서는 왼쪽 어깨가 들리는 현상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치 않는 지점에서 손목이 너무 빨리 털어지는 캐스팅을 유발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3단계에선 테이크백 이후에 클럽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반대로 대바다 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더 가려고 하는 거 이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느냐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냐 여기에서가 중요한데 이 왼팔이 내 몸에 이렇게 감겨 들어오는 느낌이 나면 왼쪽 어깨를 이렇게 들리지 않게 유지를 하면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배꼽이 하늘을 보지 않게 땅바닥을 보는 것 같은 감각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요. 땅바닥을 보는 것 같은 감각 이렇게 이 유지를 하면서 왼쪽 어깨를 갖고 오고 이쪽에선 팔이 뻗어주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몸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왼팔입니다.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턴을 하면서 왼쪽이 이렇게 내 몸에 말려 들어갈 것 같은 감각. 그럼 여기서 삿대질을 하고 이렇게 다리서부터 움직여 봅니다. 다리서부터 이렇게 움직여 보면 낮고 긴 팔로우 스루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어깨가 끝까지 당겨지면서 오른쪽 어깨가 나오게 되고 왼쪽은 당겨주는 힘, 오른쪽은 밀어주는 힘이 나오게 되면서 쭉 뻗는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드라이버 레슨 1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팔을 몸쪽으로 당기면 헤드가 이렇게 내 몸 안에 오면서 들려요. 이때 일체감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다리로 그대로 올려서 다시 그대로 돌아가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손목으로 이렇게 풀어 때리는 느낌이 아닙니다. 클럽을 지탱하고 턴 그리고 턴 이렇게 드라이버로 똑딱이로 연습을 해주세요. 구부린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흔들고 세 번째에 이 팔이 이렇게 펴지게 툭 펴지는 느낌 이 감각만 연습하면 팔 피는 거는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여기서 오른손이 당겨지면서 코킹과 힌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내 시선에 있는 느낌 이때도 아까 배운 이 느낌 요 느낌 있죠? 내 몸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딸려오는 거예요. 어깨 쓰지 않고 다리랑 복부를 비틀어 주면서 접근 다리랑 복부를 비틀어 주면서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이쪽에서 오른팔이 뻗어지면서 마무리 내 시선의 드라이버 헤드가 있는 감각 2단계 쭉 와서 꺾고 여기까지 멈춰 주면 됩니다. 1단계 연습을 많이 하면 몸이 멈춰져서 이렇게 막히는 게 아닌 턴 투 턴으로 오는 움직임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만 많이 하면 3단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3단계 백스윙 쭉 오고 왼쪽으로 갈 준비를 하고 똑같이 당겨 오면 돼요. 내 손이 몸 안쪽으로 들어오면 헤드는 바깥쪽으로 이때 오른팔이 뻗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이 상태에서 끝까지 넘기는 거는 차차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치세요. 백스윙 쭉 오고 다리 나가면서 천천히 여기까지 쭉 이렇게 오면 됩니다.
최근 영상 보니 좋아요가 좀 줄었는데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여러분들께 좋은 레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